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사랑하는 정민. 하늘은 맑고 푸른데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에 그저 있어간 향기로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해. Marry me. 하늘은 맑고 푸른데 너의 미소가 향기로워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해.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발라드지만 좀 신나는 곡,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곡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곡을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2절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 네, 저요. 좋습니다. 일단 두 번째 곡을 선택을 먼저 해주세요. 드래그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내용을 지워주시고 붙여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확장을 한번 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먼저 들어본 곡에 이어서 조금 더 길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서부터 이제 확장을 할 건지 시간이 나와 있고요. 확장이 됐네요. 파트 2가 완성이 됐네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캄다운된 느낌이 나죠?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근데 이거는 저보다는 전문가 전문가분에게 이 두 번째 들었던 노래가 조금 더 극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 노래의 컨셉에는 좀 더 맞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종결을 좀 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음악 상태에서는 뭐 어떤 브릿지 파트도 나오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러스만 하나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너만을 언제나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까요? 요거를 가지고 또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자, 됐네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사랑의 순간이 우리를 감싸 안아. 뜨거운 사랑의 순간이 우리를 감싸 안아. 선택한 곡들을 하나의 곡으로 연결해서 통째로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점점점 메뉴를 보시게 되면 전체의 곡으로 합치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음악적인 완성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꼭 선행돼야 되란 꼭 필수라는 걸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 저도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완성된 곡 들어보겠습니다. Marry me. 하늘은 맑고 푸른데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 여수 바다 품은 그 풍경 함께한 날들이 떠오르네. 너의 미소가 향기로워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해. 함께한 여수의 추억이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너의 미소가 향기로워 맞출까요? 와, 드디어 곡이 완성됐습니다. 아, 노래는 일단 계절감에도 진짜 맞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나는 멜로디 좋아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지성 씨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완성은 지성 씨가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사실 자신이 없는데 저한테는
작곡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AI를 완벽하게 활용을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꼭 부르시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음악가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자, 과연 지성 씨가 이 노래로 프로포즈를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AI와 함께라면 나도 싱어송 라이터. 지성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여기 인천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아유. 괜찮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노래 연습을 많이 하셨는지? 노래 연습은 많이 했는데 네. 좀 힘든 부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오늘 지성 씨를 위해서 제가 네. 저희 그 재능대학교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줄 거예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 아, 네. 이번에 만든 그 오디오 파일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아, 따라서 불러보실게요. 하늘은 맑고 푸른데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에 수바다 품은 큰 풍경. 목소리를 조금만 크고 자신 있게 해서 네.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아, 네. 괜찮아요. 연습이니까 크게 크게. 네 소가 향기로워 내 마음을 설레이게. 네, 그래서 네. 지금 전체 음역대가 네. 한 옥타브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원래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크게. 하늘은 맑고 푸른데 우리들만의 작은 공간에 따라다 해봐요. 따라다 따라다. 하늘은 오, 잘했어요. 네. 그 다음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에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에. 자, 한 번 더. 우리 둘만의 맞았어요. 이거 AI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AI가 네. 우리 출연자분의 목소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네. 그 싱잉을 하는 거를 다 가져오지는 못해요. 음색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최대한 노래를 잘 불러주시는 게 좋거든요. 여수바다 품은 그 풍경 여수바다 품은 그 풍경. 이건 다른 조예요. 다른 조. 네. 다시. 여수바다 품은 그 풍경 여수바다 품은 그 풍경. 네, 일단 넘어가고 네. 함께한 날들이 떠오르네 함께.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네. 누구나 처음은 다 그래. 하늘은 맑고 푸른데 우리들만의 작은 공간에. 여기서 봤을 땐 되게 멋있게 나와요. 아, 잘생겼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신감 갖고 하세요. 네. 하늘은 맑고 푸른데 우리들만의 작은 공간에 여수바다 품은 그 풍경 함께한 날들이 떠오르네 너의 미소가 향기로워 내 마음 자신감 있게 설레게. 지금 상태에서 완벽하게 가수처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목표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지상 씨 목소리와 가수 목소리를 좀 이렇게 합성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분명한 이 발음. 네. 그럼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른데 우리들만의 작은 공간에 여수바다 품은 그 풍경 함께한 날들이 떠오르네. 자, 이렇게 낮게 불러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 네. 너의 미소가 향기 이렇게
네. 아니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야 돼. 너의 미소가 향기로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의 미소. 너. 네, 그 음정으로. 너의 미소가 향기로워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해.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한 날들이 떠오르네. 너의 미소가 향기로워 내 마음을 설레이게 해. 자, 훨씬 난 것 같아요. 뭐 음정이 안 맞거나 리듬이 안 맞거나 괜찮아요. 네. 왜냐면 지상씨의 목소리를 학습을 시킬 거라서 뒤 파트도 계속 불러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를 감싸 안아 너에게 내 맘을 전하려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약간 톤을 띄워서. 네. 너만을 언제나 사랑할 거야. 나.